은정 아버님이? 7시까지 에딘버러로 나와달래. 왜? 모르겠어. 그렇게만 전해달라고 하시던데 꼭 나와야 돼. 아, 뭐라고요? 아니, 저기 내일 저녁 7시로 약속을 잡아놨으니까 늦지 마세요. 에딘버러에 어딘지 아시죠? 아, 왜 나한테 묻지도 않고 그런 약속을 잡아요? 아,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우물쭈물 하실 거예요? 이제 고백하실 때도 됐어요. 그래요, 더 이상 끌지 마세요. 아, 세상에, 나한테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말해. 왜 그래요? 이런 건 옆에서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라고요. 예, 용기 가지시고 고백하세요. 때가 됐어요. 내친 김에 하세요. 쇳불도 당김에 빼렸어요.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아, 아유, 꽃은? 예, 제가 잘한 일 있으니까요 거기 사올게요. 어, 그래. 그럼 본반장이 책임져지고. 네.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거지? 잘 될까? 걱정인데. 아무래도 불안해. 왜들 또 다들 모였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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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무슨 작등들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안녕하세요. 무슨 일들이야? 왜 맨날 모여? 어? 아유. 왜 맨날 모여서 이렇게 여기서 주근거리고 있어? 아니, 모인 거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만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들 모임의 정체가 뭐야? 아유, 정체는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해? 할아버지, 아빠한테 전화왔어요. 와, 이 자식이 또 무슨 장난치려고. 아, 그래. 아, 우리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 나도. 아니, 우리가 농협주를 왜 만들었어? 다 그런 활동하려고 만든 모임 아니야? 아니, 그 재영이하고 은하는 반대를 했는데. 아이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 노교주 회장이야 당신이지. 안 뺏어. 아이. 알았어. 그래, 나중에 경과 보고 할게. 니네 모임 이름이 노교주냐? 네? 노교주? 노교주가 뭐야? 무슨 뜻이야? 아니에요. 아니, 그 뭐가 아니야? 내가 들었는데 니네 모임 이름이 노교주란 소리 아니야? 노교주가 무슨 뜻이야? 아니에요, 글쎄. 아니에요. 아, 말해봐, 무슨 뜻이야 노결주가? 잘못 들으신 거겠죠? 잘못 듣기 두 번씩이나 들. 저런 노결주. 어디까지가 있는 거니? 정말 돌아올 수 있는 일행 오매 시킬게요. 예. 간절히 원하게 되는 늦은 후회를 용서해. 술에 취해 오던 전화가 끊어지고 없었던 그때. 뭐? 아니 무슨?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자신 없었는데 그렇게 일 만드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니, 도망가 가다니 무슨 소리야? 짐 싸들고 어디로 가셨다니까요? 약속 펑크 내고. 아, 이게 뭐야? 내가 일 줄 알았어.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그렇게 무리한 일을 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급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아, 시끄러 좀 다녀봐. 아니, 내가 아니야. 시끄러. 아, 조용히 좀 해봐. 아니,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노결추. 분명히 약자인데 무슨 단어 약자일까? 노결추 노노 결결결 추추 추진이 의원? 그렇지, 추진이 의원이겠구나. 그거밖에 없잖아. 그런데 뭘 추진하지? 노결 낚시터? 양평 쪽에 있어? 별장? 누구 건데? 거기 자주 가신대, 그지? 그래, 알았어. 아니, 어딘데? 형님이 뭐 생각할 수 있으면요, 항상 가는 별장이 있대요. 형님 친구 건데요, 그 양평에 있는 낚시터 앞에 있대. 어딘지 알 것 같다. 나 거기 가본 적 있어. 나도 들은 적 있는 것 같아. 지금 데리러 가자, 얼른. 예? 네? 아, 얼른 데려와서 내일 다시 만나게 해야지. 만나기 뭘 만나, 벌써 하면 10회였는데. 그래요, 그냥 들어왔을 때까지 놔두세요. 야, 무슨 소리야, 벌써 해놓은 말이 있는데. 결심한 김에 밀고 나가야지. 그럼. 아니,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가 작은 아빠가 작은 친감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아, 나도 그 말이 맞아요. 아니,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아저씨가 더 이상 밀고 나가는 건 무리예요, 무리. 너 왜 딴 소리야? 상황 달라졌잖아요. 말할 것도 없어.
일단 취직했으면 실행하는 거야. 자, 가자. 네, 아, 가긴 어디가. 아, 그래, 할 건 해야지. 아, 시끄러. 일단 가. 아, 왜 자꾸 엄마 마음대로 해. 아, 아저씨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 바보야. 아, 왜 이래, 진짜. 누구세요? 문 열어보세요. 노결, 노결. 결이 뭐지? 결, 결사 반대? 결사 반대 추진위원회? 그런가? 뭘 결사 반대한다는 거야? 반대를 추진한다? 그거 이상하네? 무조건 입김 쌤은 다야. 이런 건 그렇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아니, 내 말이 그 말이야. 이거 분명히 잘못된 거야. 아무래도 걱정되는데. 아, 잠깐만, 오셨어. 어, 아저씨. 야, 하신대, 하신대. 내일 다시 하기로 했어. 예? 네? 아, 이제 걱정하지 말고 푹 쉬세요. 종교가 응? 있을 거예요. 네? 아, 예, 약속 다시 잡아야겠다. 저 은하는 얼른 가서 정옥이한테 보내. 결식, 결식 아동, 결식 아동 돕기, 결식 아동 돕기 추진위원회. 아, 그럼 할 테네. 어, 그래. 결식 아동 돕기 추진위원회. 그런데 왜 그 좋은 일을 쉬쉬했을까? 아, 동네방네 소문내도 시원치 않은 놈들. 아닌가? 제가 좀 늦었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주문할 수 있습니까? 아, 뭘 드시겠어요? 뭐가 맛있어요? 맛있네요. 아, 네. 근데 네? 오늘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아, 네. 저 네. 제가 사실은 고백할 게 있는데요. 아, 네. 제가 사실은 말 꺼내기 힘이 드네요. 말씀 안 하셔도 저 알 것 같은데. 네? 아, 무슨... 민정 아버님 혹시 저한테 마음 있다는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 알고 있어요.
아닌데. 네? 아, 아닌데요. 뭐 잘못하셨나 본데요. 아, 그런 말이 아닌데. 아니, 그 잘하고 있는 거야. 어떡하는 거야? 응? 아, 걱정이야, 걱정. 여보세요? 어, 아저씨요? 어디 내가? 예? 누구에게 도대체 민아 엄마가 다 알고 있잖아. 아, 다 알다니요? 무슨 소리야? 예? 정말이에요? 아, 누가 그런 소리를 했대요? 아, 그래서요? 어떡하셨어요? 예? 아, 야, 알았어요. 다시 물어보고 전화할게요. 아, 왜 그래? 야, 왜 그래? 어? 아, 어떻게 된 거야? 계장님이 아저씨가 자기 좋아하는 거 다 알고 있대. 뭐? 뭐? 아,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알았어? 에휴, 이럴 줄 알았어. 어쩐지 기분이 안 좋더라니. 아, 그래서 어떡하셨대? 아, 너무 놀래서 아니라고 딱 잡았다 하셨대. 뭐? 뭐? 아, 그 오빠 내가 뭐라 그랬어? 긁어서 무술 하면 맞는 거잖아. 아니, 뭐야, 아,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다 틀렸어. 아니, 무슨 말 거 아니야? 언니, 왜? 나 뭐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뭐? 저기 있잖아, 옆집 아저씨. 왜? 아니, 내가 얼핏 들었는데 아저씨가 언니 좋아한다 그러던데 사실이야? 너 그 소리 어디서 들었어? 아니, 뭐 언니도 알고 있었어? 언니 어디서 들었어? 뭐? 뭐? 어, 아저씨 입으로 불었다니까요. 뭐야? 아니, 그럼 언제 그런 거야 대체? 그때 그날이구나, 숙제했던 날. 그런 거 같아요. 아, 아저씨 진짜 왜 그러셨대? 미치겠네, 정말. 아, 너는 말고 계속 모른 척 해놓는 거야, 지금까지? 뭐? 내가 그랬다고? 아, 그래요, 저번에 술 취해서 들어오셨던 그날인가 봐요. 형님,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내가요, 조국 씨를 사랑한다고요. 알겠어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 놓고서 거짓말까지 하시고. 아, 결. 아, 이건 뭐야 대체. 결. 아, 답답하네 이거. 결혼. 결혼 추진위원회. 그래. 결혼 추진위원회였구나. 형님, 형님! 왜 자꾸 여기 와 계세요? 아, 왜 또 왔어요? 아, 일어나세요, 가세요. 아니, 나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좀. 이러실 때가 아니에요. 형님 입으로 고백하신 건데 마무리까지 하셔야죠. 그래요, 일어나셔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결혼하자고 프로포즈까지 다 하세요. 네, 아, 자. 제발 좀 놔두세요, 저 좀. 아, 용기를 가지세요. 아줌마가 아저씨랑 잘 지내신 거 보면은 분명히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럴 리가 있니? 내가 거짓말까지 했는데. 아니, 종욱이 그거 하나 이해 못하겠어요? 아, 그럼요. 누구라도 당하면 다 그럴 수 있어요. 더 인간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용기를 가지세요, 서방님. 아유, 다시 한번 해보세요. 예? 다시 한번 해보세요, 형님. 아, 참. 결혼 추진위원회? 결혼을 추진한... 누구 결혼을 추진한다? 결혼을 추진할 만한 사람이 있나? 너... 너라면 너고? 너고 결혼 추진위원회? 너고 결혼 추진위원회? 이 자식들이 그래서 나 몰라 매. 이 자식들 진짜. 형님 오셨어? 잡는 거예요. 네? 저녁은 오늘 먹었으니까 차를 마시는 게 낫겠죠? 오케이. 좋아. 9시 맞아. 에딘버러. 어, 은하야. 종욱이한테서 다시 전해. 어? 아, 또 오래기를 기다리셨어요? 아니, 저 지금 왔습니다. 하셨습니까? 커피요. 네, 저도.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아, 네. 저 어제 사실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제 술김에 했다는 그 말이요. 사실은 진심입니다. 용기가 없어서 그동안 쭉 지켜왔었는데 이제는 말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서. 미나 어머님 생각은 어떠신지. 민정 아버님 정말 좋은 분인 거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전 다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죄송해요.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뭘 했어요. 뭐? 언니가 프로포즈 거절했다잖아요. 뭐? 아, 거 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 무슨 소리야. 왜 거절해. 아, 계단님 왜 거절해. 여보세요? 아버지 저예요. 아, 주연이냐? 별일 없으세요? 아, 그래 그래. 잘 됐다. 안 그래도 너한테 물어볼 것이 있었는데. 뭐요? 그 노결주 말이야. 니들 모임. 노결주요? 그래. 그게 무슨 뜻이냐? 아이, 아버지 모르셔도 돼요. 그래. 내가 너 그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럼 내가 한번 맞춰볼까? 예? 그럼 한번 맞춰볼 테니까 맞나 안 맞나 대답만 해라. 노결주의 결혼... 결혼이지? 예? 맞지? 그럼 추를 맞춰볼까? 추진위원회 맞지? 예? 아, 그걸 어떻게? 내 그럴 줄 알았지. 그럼 마지막으로 묻자. 너는 사람 이름은 그거야? 아버지, 그걸 누구한테 들으셨어요? 내 그럴 줄 알았다. 알았어. 끝이야. 이 자식들이가. 아이고, 이게 진짜. 난 애초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시끄러. 어? 그럼 너 강력하게 주장을 하든지 다 따라해놓고 이제 와서 맨달리야. 아줌마가 워낙 독단적이셨죠. 계속 만별하셨잖아요. 아니 너도 잘못했어. 같이 껴놓고 해놓고서 무슨 소리야. 그럼 내 잘못이란 말이야? 마지막 내 판단은 옳았어. 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아, 시끄러.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이제 너 이런 소리에 무슨 소용이 있냐고. 아, 오빠도 똑같은 사람이야. 도대체 모임 만나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모임이 대체 뭔데요? 그딴 식으로 어떻게 말을 해? 아니 어제껏 최선을 다한 거 아니야? 아, 최선을 다하기는 세 사람 내키는 대로 그냥 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모임 해체해요. 내가 다 하는 거야.